공부 흔적을 보면 학생의 성적을 알수 있다. 네, 사실입니다. 학생의 교재, 공부 흔적을 보면 그 학생의 성적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수 있어요. 공부를 대하는 태도와 평소의 성격, 사고나 지적 능력, 취향까지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꽤 오랜 기간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학생의 공부 흔적을 보면 한 학생을 꽤 많이 알수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특정한 표시를 하죠. 동그라미를 그린다거나 밑줄을 긋는다거나 하는 표시요. 여러 색깔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형광펜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필기를 하고 메모를 해요. 그 학생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공부 흔적을 남기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공부 기간이 꽤 되었는데도 책이 깨끗한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기보다는 무엇이 중요한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결단력이 부족하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용기가 부족한 상태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누가 보면 어쩌지? 이 부분이 과연 중요한가 하는 두려움과 막연함을 갖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교재가 깨끗하다는 것은 자신만의 공부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수험 생활 동안 가장 피해야 할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수험 영역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수험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은 범위를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표시가 불분명하면 범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동일한 범위를 공부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내는 것입니다. 표시가 분명하면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중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게 되고 그 부분의 보완을 통해 점차 실력을 쌓는 계기를 갖게 돼요. 표시를 하는 것의 장점은 복습 단계에서도 발휘되는데요. 표시가 있는 부분은 복습 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왜 이곳에 표시를 해놨는지 한번더 고민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수험 생활을 할 때는 자신에 집중해야 하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고 자신만의 부호로 그 부분의 이해 상태를 표시해야 해요. 핵심의 언저리에 표시를 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이 자신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저리를 배회하다 보면 결국 핵심에 도달하게 되고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면 표시를 할수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할까라는 객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주관적인 차원에서 문제적 요소를 찾아내야 합니다. 교재에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상태는 타격의 의지가 없는 타자와 같아요. 또는 너무 신중해 루킹 삼진을 당하는 타자와도 같고요. 휘두르지 않으면 안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많이 배팅할수록 홈런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지는 것처럼 적극적인 공부 흔적을 남겨야 해요. 책을 더럽혀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드스타 편입엔 일상 캠퍼스에서 적극적으로 공부 흔적을 남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렸어요. 다음에도 수험생들에게 도움되는 내용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열공하세요.